최근 도입된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런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이륙할 땐 최대 추력을 내기 때문에 굉장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항공기 소음 때문에 받는 피해의 정도는 소음 영향도, 즉 웨클이라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민간 공항의 경우 75웨클 이상이면 주변을 크게 3단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이 가능하지만 더 높은 웨클이 측정되는 전투 비행단 인접 지역은 군사공항이라는 이유로 소송에서 이겨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과 인접한 청주시 오근장동 외하마을입니다. 이곳은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영향도가 90웨클 이상으로 측정된 곳인데요. 주민들은 비행단이 생긴 이후 밤낮으로 항공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41년째 민간 항공기에 헬기 소음까지 더해지며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떠났고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지도 오래입니다. 남은 주민 대다수는 난청을 호소합니다. 기 먹은 사람 엄청 이리 동네. 그거 날라다녀서. 그 먹은 사람. 전부 얼추 다 먹었어요. 배안개 소리에 놀란다고. 제대로 나갈 수 없어요. 진동과 굉음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기도 합니다. 밤 10시까지 막 뜨고 막 이러니까 잠 자다가도 진짜 깨질 때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좀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더 잠을 못 자고. 할 수 있는 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뿐.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긴 했지만 한 판결에 6년씩 12년이 걸렸습니다. 소음 측정부터 모든 피해를 주민들이 입증해야 했는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배상을 받으려면 3년에 한 번씩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다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안 하면은 받지를 못하니까 보상받기도 엄청 힘든 거예요. 뭐 처음에 한 7년치인가 이렇게 받았고. 충주 등 군사공항 인접 지역 주민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보니 전국에서 수백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배상액도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같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공군과 국방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답이 정해진 소송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소음에 의한 피해를 소송 없이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15년 전부터 관련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됐는데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핵심은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 국방부 장관에게 재원 마련과 보상 의무를 규정해 주민들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됩니다. 또 민간공항처럼 단계별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 소음 측정망도 국방부가 설치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해 보상을 당하시면서도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로서는 입법이 되면서 보상이 수월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